서울의 한 대형마트. 예, 여기 주시세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토마토 세일, 타임 세일. 300분 한정이래. 토마토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 행렬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금토마토가 무려 반값이기 때문인데요. 개점과 동시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300개 한정 토마토는 벌써부터 매진 임박입니다. 지금 1시간 남았죠. 8시 5분 전에 왔는데 사람 줄 서 있더라고. 8시 되니까 딱 들어왔죠. 일찍 왔어요. 드디어 등장한 반값 토마토.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온 이른바 오클런 고객들에게 먼저 전달됐는데요. 굉장히 치열하네요. 예. 평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나온 토마토에 이 과감히 두 상자를 구매한 이들도 속출합니다. 한 분이라도 아껴야지. 초특가 할인 품목은 또 있습니다. 한 단에 875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대파. 예. 맞아요. 3,000원 이렇게 해요. 우리가 또 다 일단 또 한 박스 샀네. 두 손 가득 챙기는데요. 5,000원 안 되네. 900원씩 잡아도. 대파만큼이나 주부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사과. 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정말 비싸요. 최근 훌쩍 뛴 몸값으로 그야말로 금 사과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아까 샀다가 지금 더 많이 좀 고르는 거예요. 더 많이. 현재 사과 한 개의 소매가는 약 2,400원. 그런데 이곳에선 개당 1,100원으로 반값 이상 저렴하게 판매 중인데요. 서울의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개점 전부터 기나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오면 1+1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일찍 와서 사야 될 것 같아서 일찍 나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 바로 육류 코너입니다. 이곳 마트에선 초특가 할인 품목으로 한우가 등장했는데요. 고기가 한우. 너무 싸서 애기랑 같이 먹으려고 사러 나왔어요. 평소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가 쉽지 않았던 한우. 오늘만큼은 무려 반값에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했던 걸까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이런 데가 너무너무 고맙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당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의 파프리카부터 달걀도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 하지만 시중가와 큰 차이 없는 품목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에 장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초특가 할인 소식은 오랜만에 장보러 온 시민들에게 한숨이 아니고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23만 원인데 반값하면 11만 5천 원이요. 11만 5천 원이요? 네. 저희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드려요. 네, 포장 바로 해드릴게요. 한정된 기간이지만 모두가 만족해한 초특가 할인 행사. 이 가격 달라 20 더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히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일한다니까 식구들하고 먹고 손했더라고. 물가도 좀 안정되고 소비도 좀 저렴해야지 손님들이 좀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